자, 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런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치즈케이크 맛 쿠키의 도전이 오픈이 됐고 마법스타 그리고 패치 출시가 됐어요. 패스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점수 패스로 따로 이제 출시가 된 거고요. 작품 패스 이름은 치즈펄 셋 핸드백 밸런스 조정 및 오류 수정. 능력 발동 중 쿠키가 이제 무적 상태가 돼. 무적 상태. 초대장 젤리가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개수만큼 등장을 하고요. 원래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출시장을 빨리빨리 먹고 능력이 빨리빨리 발동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나서 아마 코인 터지는 타이밍이 예전에 이제 조금씩 막 판마다 달랐는데 거의 고정된 것 같죠? 펫은 이제 치즈뭉치 고양이 능력 타임 1초 감소 고양이 코인 획득치 코인 획득량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조합 보너스는 그냥 이제 황금 초대장 젤리 획득치 코인 획득량이 251코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치즈펄 핸드백의 능력 일정 시간마다 일반 젤리의 정해진 순서대로 보석 아이템을 생성한다. 파란 보석 아이템을 획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 거대한 광석 지출을 한다. 빨간 보석 아이템을 획득하면 쿠키의 체력이 회복된다. 초록 보석 아이템을 획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 체력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 18.9초마다 보석 아이템을 생성하는데 초록 보석 아이템의 효과가 그 받는 동안 체력 감소가 90%나 느려지네요. 치즈케이크 마크키의 마법스타 능력 코인 폭죽 파티에 왕코인이 등장하며 청동코인의 코인 획득량이 더 증가한다. 야, 10코인이면 그냥 큰 것 같은데? 청동코인이 완전 금화가 된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얘는 모든 코인 점수 증가가 좋겠죠. 그래도 하여튼 이 친구를 끼면은 치즈케이크가 이제 점수 쿠키가 돼버리는 거죠.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와 뭐야 이거 보석 왜 이래? 보석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여러분들 원래 이제 빵빵빵빵 터질 때 자력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 패치된 치즈케이크 버프 먹은 치즈케이크는 이렇게 자력이 생겼습니다. 자력이 생겨서 그냥 쏙쏙 잘 들어오죠. 자, 일단 그러면은 점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일단 꽈배기 나무숲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달려만 보자. 어떤 느낌일까 여기서는. 야, 자력이 없는 건 좀 슬프다. 박변 할까요? 이게 박변이구나. 이 정도면은 박변 했다 봐야 되나?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5억점? 산다 5억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치케보다는 진짜 높은 것 같거든 점수는? 근데 이제 박제하기에는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겠죠? 이 정도면은 엔지니어 1변 더 한다고? 그 2단도 좀 바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죠. 야, 막별 여유있는데? 야, 너무 여유있다. 그리고 야, 거의 8억점 나오는데? 크라인드로 이달 괜찮을려나? 아, 근데 이게 게이지 보고 내가 점프를 했거든? 근데 게이지 끝나고 점프가 초기화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선달이 5억 6,600만 점이긴 하네요, 이러면. 변신 좀 여유있게 하네요. 이러면 감자 써도 되겠다. 젠장, 또 감자야? 감자 아니면 푸딩? 푸딩은 따로, 와, 근데, 8억 가까이 나오네. 푸딩은 따로, 이제, 젤을 많이 생성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감자? 감자로 막 빠르게 멀리 가기? 아니면 우주비행사? 8.4. 아, 근데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는, 뭐, 용가랑 파인 달리면은 9억 넘게 나온댔죠? 근데, 치케가 이 정도 나오는 것도 대단하긴 해. 별로 안 웃네? 뭐지? 야, 이거 진짜 실수 최적화 시킨 건데? 넘어가. 아무튼 치즈케이크가 이 정도로 세졌다. 현역 에픽 쿠키들보다도 좀 점수는 안 좋지만 아마 이 정도면 레어 중에서는 정말 점수도 괜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죠. 민트 초코부터 좀 가볍게 볼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달리면 되려나? 자, 얼마 버냐 이러면? 빡빡빡빡빡빡빡빡. 이래도 치케가 미초보다 더 잘 벌겠지? 아닌가? 의외로 막 치케가 엄청 잘 버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얘들아 돌아왔다 코인맨. 너네 여기서 돈 벌면 되겠다. 맞네, 여기 얼굴 파티가 많아서 그 정도로 바꿔 먹으면은 맛있긴 하죠?
아! 전부터 못 먹었네. 사수할까요? 정통이 어디서 깨쳐졌나봐. 거의 계속 변환되긴 하네. 이러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 이것도 놓치긴 했는데 사소하겠죠? 여기 일반 젤리가 있긴 하네. 안 사소한가? 여기서 죽어? 21만원! 21만원! 그럼 총 획득한 코인은? 40게임만 3천원 일단 벌었고요, 가볍게. 야, 치케가 이 정도는 못 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제 이급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많이 좋긴 하죠. 첫 능력에 12,400원. 어? 생각보다 할만한 싸움일까? 야, 아까 민초가 총 20만원 벌었잖아. 맞죠? 쟤 5만원이긴 해. 야, 근데 잠깐만. 어? 코인량이 비슷한데? 한 민초랑 한 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야, 만원 정도. 그치? 야, 뭐야? 코인 보너스까지 합치면 민초가 한 2만 코인 정도 더 벌었다고 치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민초 쪽에서 실수를 더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민초랑 치케랑은? 근데 민초가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잘 버는 느낌은 살짝 더. 버터 크림 초코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민초 선달에 치케 이달이 아직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치케랑 민초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치케는 약간 키우는 난이도가 되게 쉽다 보니까 치케가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잠깐만, 이거 싸움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치즈케이크는 얼음진주 산호초록만 조합 보너스거든요. 미드초코는 졸라 치사한 게 뭔지 알아? 황금코인 폭죽상자랑 볼통통 곰쟁이 저금통, 얘네가 애초에 조합 보너스였어. 계급장 떼고 붙었으면 치케가 돈은 더 순수 코인은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이게 조합 보너스 무시를 못하다 보니까 미드초코가 더 많이 번 것 같네요 일단. 자, 아무튼 이제 치즈케이크 리뷰를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뭐 점수적인 쿠키로는 확실히 뭐 실전에 쓰기엔 좀 힘들어요, 점수적으로는. 근데 레어 쿠키들 중에서는 나름 최상위권, 그냥 상위권도 아니고 최상위권의 점수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돈벌이는 지금 이제 얼음파도의 탑이라고 경기 맵으로 이제 나왔는데, 돈벌이는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맵이 또 좋은 점이 경기가 체력 감소가 빠르고 게임 속도가 또 증가했기 때문에 플레이타임이 얼마 안 돼 생각보다. 그래서 돈 버실 분들은 저기서 버시면 되겠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치즈케이크 맛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